이 살아있네. 살아있었는데. 살아있는데. 갑오징어. 예, 아. 자, 여기서 관자를, 예, 맛있는 관자를 샀습니다. 야, 이거 가져가서 그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7개인가요? 네, 7개 맞아요. 아, 이게 보통 갖고 한 몇 시간 살아있나요? 이거요, 내일까지 살아있어요. 아, 내일까지 살아있어요? 네. 아. 자, 7개, 오. 야. 7개. 이게 만 원어치예요. 요만큼이 많아. 자, 요. 자, 이렇게, 예. 씻어서 먹을 만큼만, 그래서 담고, 간장, 그리고, 생강, 다진 마늘, 청양고추, 고춧가루, 설탕 좀 넣어가지고, 참기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예. 간장에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예. 여기다 이제 부어서 비벼주면 됩니다. 예. 키조개. 요만큼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만큼이 5만원. 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했고 요 관자가 한 절반 조금 이상 된 거예요. 예. 오늘 먹을 만큼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 7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소리 지금 거품 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잠시만요. 거품 무는 소리 들리죠? 예, 묻혀. 아, 7개 무침. 오. 아이, 키조개. 자, 프레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우. 아, 쏴쏴. 야,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맛인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거든요. 지금 싱싱하게 움직이고 있네.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무슨 맛인가요?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좀 한 번씩 드셔보셨을 만한 그 메뚜기 생으로 드셨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메뚜기 이런 거 좀 생으로 한 번씩 드셔보죠. 좀 그런 좀 비슷한 이제 풍미와 맛이 납니다. 뭔 개소리야! 쏴서. run. 자.
꽃게랑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자. 여러분, 이게 진짜 신선한 이 키조개 관자. 이거는 김치. 나 익은 김치랑 하나 먹으면요. 딴 거, 이거 양념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보는 걸로 만족을 좀 하시고, 예. 서서. 빵님께서 양념기 탈출 중. 안 돼. 탈출하면 안 돼. 수아자. 근데 맛은 진짜 괜찮아요. 딱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이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아자. 이거 기름 소금만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어도 어우. 맞아. 맛있는데? 쏴쏴.
수화사. 가자. 아우. 아우. 생물로 먹었을 때 부드러웠다면 익힌 거는 어우. 저는 그 웬만한 소고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나 구운 관자 이런 건 또 드셔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맛있냐. 고든 램지가 나오는 헬스 키친에 항상 이 관자 요리가 나옵니다. 스테이크처럼 살짝 구워낸 관자. 아, 이게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예. 아우. 자, 살짝 구운 채기까지 먹고 녹화는 마무리해야겠다. 불이 거의 꺼질 때 구워갖고 그냥 생채기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 남은 안주는 지금 이제 아직 한 350분 정도 실시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천천히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이 시즌에 맛있는 이 키조개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칠개는 아,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살아있는 이거는 사실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 간장게장 하듯이 끓인 간장으로 해가지고 좀 숙성시킨 네, 그런 칠개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